센트럴역에서 내려서 경전철을 타고 파워하우스 뮤지엄에 갈 것입니다. 경전철 표시, 라이트레일 표시가 있으니까 따라가면 돼요. 이 중앙역 역사가 멋있으니까 좀 찍어봅니다. 여기 이렇게 교외선 지방으로 가는 거랑 또 서버번 여기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기차 다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. 전광판이. 네, 다시 찍어봐요. 네, 화장실도 잘 돼 있습니다. 우리 도착했습니다. 이거 탈 거예요. 경전철 페디스 마켓에 내려서 파워하우스 뮤지엄 저 앞에 보이는 거로 갈 거예요. 이게 헤이 스트릿인가 본데 이렇게 시내에 아름답게 길이 조성돼 있네요. 여기 지도도 잘 돼 있어요. 우리는 왼쪽으로 파워하우스 뮤지엄으로 갈 거예요. 2, 3분 걸어오니까 파워하우스 뮤지엄이라고 써 있네요. 여기가 파워하우스 뮤지엄이에요. 네, 뮤지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또 이렇게 써 있어요. 오랜만에 와서 익숙치가 않습니다. 입구에 카페를 지나니까 진짜 정문이 저렇게 돼 있네요. 네, 정문이요. 정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들어가고 있어요. 입구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관차가 있습니다. 기관차 뒤에 객차가 이렇게 있어요. 이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객차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옛날 객차 연결되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전식 엔진이라고 돼 있네요. 스타버그 시계. 시드니의 시계 만드는 사람이 1889년에 만들어서 기증했대요. 팔았대요. 한국에서 창령사터 500 나한 전시회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나와 봤습니다. 여기 파워하우스 뮤지엄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. 고려시대 거래요. 903년, 918년 보이죠? 천천히 읽어보세요. 여기의 나한들은 수도승 같은 걸 말하는 건가 봐요. Future Fashion, 미래의 패션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마네킹들을 한번 찍어봐요. 친구가 마이크로카 조그만 차들 전시한 거 보자고 해서 여기 왔어요. 이게 굉장히 작그만 차들이에요. 탈 수는 있지만 쬐끄만 차 수집가들이 모은 차입니다. 네, 쬐끄만 차들 있죠? 비디오에서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차들이에요. 마이크로카 팻말 밑에 또 있는 거 찍어봅니다. 이 파워하우스 뮤지엄은 전시하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몇 군데 이렇게 봐야 돼요. 아니면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자동차, 꼬마 자동차 전시되어 있는 거 옆에 있는 거예요. 비행기가 위에 있으니까 비행기도 한번 찍어봐요.
미니 자동차. 이거는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익스포즈 돼 있어요. 나와 있어요. 이와 같은 조그만 차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행했대요. 조그맣게 경제적이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그 당시에 탔대요. 뮤지엄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상점하고 카페하고 연결됐어요. 여기에서 파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저 위에 게 바나나 브레드. 목요일은 늦게까지 연다고 돼 있고요. 밑에 이렇게 무료라고 돼 있어요. 보통 파워하우스 뮤지엄 늦게까지 무료예요. 여기 이렇게 안에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밖으로 갖고 나와서 먹어도 돼요. 예, 팔라펠을 시켰는데 안에가 거의 식물성이에요. 그리스 음식. 페리스 카페 드 윌, 여기에 파이가 유명해요. 여기 있는 타이거 파이 이거 시켰어요. 커리 뷔페에다가. 맨 밑에 있는 게 파이예요. 비프 파이, 커리 파이고 그 위에가 메쉬 포테이토, 감자 갈은 거. 위에가 그 강낭콩 갈은 거고 그 위에가 고기 국물, 그레이비 얹은 거예요. 시드니에서 해리스 파이 유명해요. 뮤지엄에서 나와서 바로 보이는 저 있는 게 캐피털 시어터인데 옛날에 여기서 미스 사이공도 보고 그랬어요. 앞에 보이는 데서 경전철 타고 집에 갈 거예요. 오른쪽 캐피털 시어터, 이거 오른쪽이 그 마켓, 그 해리스 마켓이에요. 해리스 마켓 건물. 2분 있다 경전철 온다고 전광판에 나와요. 너무 많이 먹어서, 파이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. 헤디스 마켓. 오늘 토요일이라서 뭐 장사 아래 들어가면 한창 할 거예요. 경전철이 도착하고 있습니다. 센트럴역 가는 거예요.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